야, 녹화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자, 이제 다음 주 중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제 몰라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많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뭐 효도 관광 뭐 이런 거좀뭐 시켜드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실 효도 관광하면 그 어르신들 여행이라면 코스 자체가 좀 단순한 데를 가잖아요. 그막 온천 코스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리고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런 효도의 목적보다는 사실 제 개인적인 좀 요양 코스를 좀 찾아볼까 좀 싶어 가지고 그 온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자, 채팅방에서 온천의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개념이 처음 들어왔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온천은요, 약간 지질학적으로 좀더좀 들어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온천의 사전적인 정의는 땅의 열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열로 데펴져가지고 덮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온천하면 막그 목욕탕에서 막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거 있잖아. 그건 그냥 기포이고요. 그냥 그건 기포장치예요. 그 물이 끓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법률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법률상으로는요, 섭씨 25도씨만 넘어가고 유해 성분이 없는 자연수면 전부 다 온천으로 인정이 돼요. 인공적으로 데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천이라고 해도요, 여름에 좀뭐발 담그면 생각보다 시원한 곳도 많아요. 왜냐면요, 여름에 요즘 여름에 25도면 그거는 뭐냐 공기상의 온도보다는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 여름에 평균에 한 30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산에 가면요, 그 아산 시내의 중심지가 온양온천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온양온천역 거기는 진짜 근처에 그냥 온천이 있다고 해서 역 이름이 온양온천역인데, 거기가 어느 순간부터 시가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니요, 여기 선풍기는요 겨우내 보관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고요. 닦아야 돼요. 날개 한번 닦아야 돼요. 그래서 온양온천역 그 광장에 나가면요, 아 컴퓨터 쿨러는 저거보다 훨씬 더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 온양온천역 광장에 가면요, 약간 그 온천 체험을 하라고요, 그 발을 담그는 곳이 있어요. 진짜 발 담그는 곳이 있어요. 온양온천역 광장에 가면. 근데 거기는 썩 수질이 좀 미덥지가 않아. 하여간, 그리고 이제 땅을 안 파도요, 온천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와서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곳을 노천 온천이라고 불러요. 진짜 자연적인 온천은 바로 그런 노천 온천이에요. 그리고 100도씨 이상의 물이 고압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수면 위로 팡 터지는 간헐천 종류가 있어요. 베스핀 간헐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미네랄 성분이 있어요, 이 온천수에는요. 그래서 피부의 건강하고 피로 회복에 무지무지 좋아요.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은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곳들이 많아요. 아, 물론 이제 베스핀 간헐천, 그 스타크래프트의 베스핀 간헐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간헐천은 엄청 뜨겁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화상 입어요.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해외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진짜 거기는 간헐천에 들어갔다 죽는 사람이 매년 발생해요. 그리고요, 일본하고 아이슬란드는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이슬란드 이번에 월드컵 처음 나오죠? 자, 일본하고 아이슬란드는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화산지대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두 개의 단층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요. 서로 충돌해서 그거에 의한 압력으로 화산이 융기해서 생긴 지형이죠. 아이슬란드는 반대로요. 그 지형이 계속 벌어져요. 주로 대서양하고 태평양이 그런 곳인데, 아이슬란드가 딱그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동네 가면요, 땅을 조금만 뚫어도 온천 풍 나와요. 아, 물론 이제 몇 미터까지 파내러 가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그 관건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온천이 있었던 동네는 실제로 온천동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온양이라는 지명 있죠요? 있죠. 그 아산에 가면. 그리고 온수동. 그 서울의 그 온수동 맞아요. 그 서울 구로구 끄트머리에. 그 경인로 그 끄트머리에 그 온수동 맞아요. 그리고 온정리 뭐 이런데. 하여간 온자가 들어간 지명인데 그 온자가 그 온천할 때그 한자가 같아요. 그렇고요. 심지어 온천이 많은 동네는요, 겨울에 제설 작업할 때요, 굳이 염화칼슘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아니고 온천수를 갖다가 뿌려요. 그 호스를 틀어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살포를 하면 눈하고 얼음이 녹겠죠. 하지만 여기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천수를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놓으면요, 밤 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그대로 빙판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온천의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 온천의 종류 하면요, 일단은 단순천이 있어요. 단순천은요, 광물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천은 바로 이 단순천이에요. 그리고 특수천들이 있는데, 특수천들 중에서도 성분 함량이 낮은 온천들은 단순천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식염천이라고 있어요. 소금이 함유됐어요. 식염천은 그 우리 막 가끔 뭐 목욕탕 이런 데 가면 막 소금 사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성분이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소금은요, 몸의 열기가 급격히 식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피부 질환하고 관절염, 근육통, 위장 질환에 좋다고 해요. 단 심장이나 콩팥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이 대표적인 곳으로는 바란 식염온천. 여기는 화석 해수가 1만 년이나 됐대요.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이런 온천이 있어요. 해운대도 역시 해수온천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황천이라고 있어요. 유황온천은요, 온천수 1kg당 1mg 이상의 유황이 함유가 돼 있어요. 예, 피부 질환하고 수단계 질환 개선에 좋다고 하고요. 그 부곡, 문강, 도곡 이런 데가 좀 많아요. 도곡은 저기 아산이에요. 아산에요. 그물 색깔이 누렇진 않을걸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물질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도고는요, 도고 온천역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도고 온천역으로 가는 방법은요, 거기가 이제 1호선 종점인 신창역의 바로 다음 역이에요. 그 1호선이 신창역까지만 가잖아요, 현재 전철이. 거기에 다음 역이 도고온천역인데요.
안타깝게 신창역은 1호선하고 아니 도곡온천역은 1호선하고 누리로가 운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창역은 무궁화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차들이 모두 정차하는 역은 신창역의 바로 전역인 온양온천역이 있거든요. 온양온천역은 모든 여객열차하고 1호선이 다 정차해요.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정차해서 갈아타는 방법이 있어요. 무궁화 열차로 갈아타면 도곡온천역 갈수 있어요. 옛날 새마을은 이제 장항선은 퇴역했거든요. 이제 아마 그 복선 전철화 공사가 끝나면 ITX 새마을로 바뀔 거예요. 그렇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곡온천역은 아마 거기로 해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요, 그 천안 시내 중심, 그 천안에 천안 최고 번화가가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 충청 신세계가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건물이에요. 그 신세계백화점이 그 천안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도곡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천안에 가시면 거기서 교통카드 찍고 갈수 있어요. 거기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방법을 추천을 해요. 그렇고 하여간 그거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유황천은 그런 종류가 있다고 치고요. 자, 탄산천. 물에 탄산가스가 있어요. 이 물에 탄산가스가 있는데요. 이 탄산가스가 효능이 자 여러분들 야눈자두 눈은 쫑긋 맞나? 아두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투신경은 아 하고 들어주세요. 자 탄산천은요 일단은 혈액순환에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들의 발기부전에 좋아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 막 아침에 일어날 때그 발기찬 하루를 그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힘 기력이 좀 딸려서 그런 분들한테 좋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불임에 좋아요. 그래서 이 탄산수를 음용하면요. 장 운동을 촉진해 가지고 위장 질환이나 변비에도 좋다고 그래요. 응? 성욕 감퇴인 분들한테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탄산천은요, 탄산 농도 550ppm 이하의 저농도 탄산천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이 농도를 늘리는 기술도 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탄산천 중에 능암온천이 바로 이 탄산천이에요. 그 몸을 담그면요, 그 피부가요, 콜라, 사이다 이런 것처럼요, 입안에 느껴지는 감각처럼 약간 톡톡 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탕에 들어가면. 그래서 대량의 기포가요, 이제 우리는 그 몸에 우리가 몸을 자세히 보면 솜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저 여기 그 팔뚝에 여기 팔뚝 보시면 저 여기 자세히 보면 솜털이 있잖아요. 이 솜털에 대량의 기포가 그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물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탄산천은 뜨거운 물이면 탄산이 날아가서 김이 빠지죠. 그래서 능암온천, 그 양성온천이 유명해요. 나중에 여기 한번 찾아서 가봐야지.
그 중탄산 나트륨천이 있어요. 중조천 알칼리천이 있고요. 만성 위장 질환의 효험이 있고 기타 피부 지방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 신경통, 간 질환에 좋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국내 온천에는 오색 온천이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방사능천이 있어요. 방사능천은요, 주로 라돈하고 라듐이 함유가 돼 있어요. 라듐은 여러분들 그 혹시 그 퀴리부인 얘기 들어봤으면 그 퀴리부인이 발견한 그 라듐 맞아요? 그리고 이 방사능천에 그 함유된 물질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뭐냐 엑스레이 찍을 때그 방사능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진정 작용이 있어서 신경통 그리고 류머티즘 그 류머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질환 이런 거에 좀 효험이 있다 그래요. 단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는요, 대전의 유성온천, 울진의 백암온천, 그리고 아산의 온양온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자, 그리고 철천이 있어요. 철천은요, 물 1리터에 철분 20mg 이상이 있다 하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철산 화물의 영향으로 물이 적갈색을 띠어요. 세분하면 탄산수소 이온이 많으면 탄산철천이라고 부르고요. 황산 이온이 많으면 황산철천, 염소 이온이 많으면 염화물철천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빈혈, 그리고 부인병, 그 여성 질환, 그리고 만성 습진, 습진 있으신 분들, 주부 습진, 이런 거 가시면 좋아요. 이천에 그 온천이 이런 곳이 유명해요. 그리고 덕구 온천. 이 국내 철천으로 유명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온천은 어떤 곳이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질학적 특성상 진짜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곳은 별로 없어요. 전국 통틀어서 논천 온천은 딱 하나 있어요. 울진에 가면 덕구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구 온천은요, 그 고려시대 말에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다가 온천수가 솟는 노천탕을 발견을 했고요. 간이 목욕시설을 만들어서 그 인근 주민들의 노천탕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온천수 솟는 장소는 하필이면 협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광지를 못 만들고 4km 그 떨어진 곳에 온천 관광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송수관으로 그냥 끌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온천 시설들은 진짜 자연 노천 온천은 솔직히 없어요. 노천 온천은 솔직히 없고요. 그런데 있어요. 부천에요. 아니 부산에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나 아니면 부산의 북항 재개발지 이런 데 가면요. 공사하다가 땅 파다가 온천수가 터져나왔다 뭐 이런 얘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천이 있다는 지역은 보통 땅을 파야지 온천수가 나와서 그냥 그 지하에서요 송수관을 끌어와가지고 온천 그 관광업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개발된 온천도 있어요. 부곡온천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부곡온천은요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영산온정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신현택이 이 부곡에 왔다가 어느 지점에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천을 개발했어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수량이 부족해져서 온천수에다가 일반물하고 광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특수천은 정말 없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화산지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화산지대가 없어서 몰라 나중에 백두산 온천이나 가야지 뭐 있을까 말까 빨리 통일 그 빨리 그 뭐냐 남북한 그 왔다 갔다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백두산으로 온천 관광을 가지. 자, 그렇고요.
아산의 온양온천이 유명하죠. 온양온천은 백제 시절부터 유명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요. 세종이 병을 치료차 왔다가 여기다 온궁을 지어요. 그래서 왕들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왕이 온천에 갈때 딸려가는 인원이 좀그 5,000명이 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 엄청 깨졌겠죠. 그렇고요. 그 인원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요. 왕도 가죠. 시중을 들 궁인들도 가죠. 그리고 호위병도 가죠. 그리고 보통 궁에서 사는 왕족들도 따라가요. 왕족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왕족들한테 붙일 궁인들, 호위병들도 가고 조정 관리들도 고위 관리들도 따라가요. 사실상 궁궐하고 조정 전체가 이동한다고 가요. 그래서 왕이 온천에 행차하면요, 그냥 조정 업무 자체를 그냥 거기서 진행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신기루 온천역에 가시면 온천 없어요. 응? 그 수인성 구간에 있는 그 신기루 온천역 있잖아요. 그 거기는 진짜 온천 없어요. 자, 그래서 그쭉 가고요. 자, 일본의 온천으로 가면요. 그 우리나라보다는 화산지대가 많으니 뭐 온천수가 나올 확률은 좀 높아요. 근데 일본도 사실 25도씨만 넘어가면 그냥 온천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은요 진짜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가짜 온천이 좀 많아요. 물을 보일러로 데펴서 쓰는 데도 있고요. 덮여서 쓰는데, 그리고 온천이 아닌 수돗물에다가 입욕제를 풀어놓은 가짜 온천도 아, 나 진짜 나중에 그 입욕제라도 좀 살까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앞으로 입욕제를 약간 좀, 네, 좀 썼으면 좋겠기도 해요. 자, 그렇구요. 그 도심지의 온천은 물 자체는 온천수가 많대요, 일본은. 근데 외부에서 온천수를 옮겨온 뒤에 데워서 영업한다 그러네요. 야, 그렇구요. 그리고 혼탕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탕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구요. 그 온천은 솔직히 좀 교통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가려면. 그렇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노천 온천이 있다고 해도 비싸요. 그리고 그 혼탕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일본은 화산지형이니까 좀 약간 괜찮다 싶은 온천이 우리나라보다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게 팩트야. 하지만 그 유명한 지역 역세권 이런 데는 그 여관이 너무 즐비해요. 그래서 원천에서 끌어오는 물을 나눠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양을 불려서 써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천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요, 사람이 들어가기 맞게 좀 체온을 좀한 25도에서 30도, 40도 그 정도까지 낮춰야 돼요. 그 아무리 뜨거운 열탕이라고 해도 40도를 넘지 않아요. 그 이상 가면요, 사람은 화상 입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무엇이냐? 보통 역세권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 이동을 해야지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고,
그 무엇이냐? 숙박, 음식, 온천은 웬만하면 같은 장소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온천 여관 중에 그냥 숙박 없이 목욕만 할수 있는 곳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 많아요. 그렇고. 자, 그리고 일본은 그런 그 자연 온천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우나 같은 날씨가 좀 많고요. 그래서 목욕이 좀 습관화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에도요,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 개항 항구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처럼 목욕을 매일 하니까 조선인들이 목욕 좀 착착 하시고 이랬다고. 근데 고려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자 목욕하고 뭐 일할 때도 틈틈이 목욕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요, 남녀 혼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면, 네, 뭐, 아이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온천을 소개하는 전문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되게 막 여자분, 그 남자든 여자든 알몸에다가 딱그 가려야 될 때만 딱그 가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도 해요. 자, 그리고 유럽은요, 몸을 씻는다는 용도보다는 치료제로 쓰는 온천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에 몸을 담그진 않고요. 그 발만 넣고 혈액순환, 약간 그런 신체 질환을 치료시키는 목적으로만 써요. 독일의 그 바덴바덴, 그 1988년 서울올림픽 그 개최를 결정지었던 그 도시, 아니면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그 영화 있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리고 터키 가면 파묵칼레, 이런 데가 온천으로 좀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의 스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름하고 역사적인 배경만 유명한 도시지 실제로 온천이 있진 않아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주요 온천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나다 순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일단은 산정 온천이 있어요. 포천에 산정호수 가면 있고요. 여기 산정 온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서울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장안 온천이 있고요. 그 장안평 있잖아요. 거기에 있고요. 그 김포에 야감 홍염천이라고 있고, 강원도 가면 성모도 용궁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이천에 가면요, 신갈 테르메덴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포천에 신북 온천이 있고요. 수원에 가면 온수골 온천이 있고요. 역시 북수원 온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04년에요. 백화점을 건설하다가 온천수가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온천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복합상가만 됐어요. 기존의 건물주가 파산해버려가지고. 여기 북수원 온천 가볼까? 어쨌든 화성에 월문 온천 있고, 유람 온천 있고요, 발암식염 온천 있어요. 그리고 안양 온천 있고, 여주 온천 있고, 이천 온천, 제일 온천, 그 이천에요, 그 온천 호텔 있잖아요. 이천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포천에 제일 온천 있고, 고향에 가면 북한산 온천 있어요. 북한산 쪽, 그 북한산로로 올라가면 아마 온천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구파발에서 아마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은 있어요, 저는. 그 서울에 봉일 온천이고요. 관악구에 있어요.
아마 서울대 쪽에 아마 가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포천 제1온천 있고, 용인에 로만바스 온천 있어요. 수도권은 그렇고요. 나중에 수도권 온천 한번 가볼 생각 있어. 그리고 강원도에요. 강릉에 금진심곡 온천 있고, 동해에 보양온천 있고, 삼척에 삼척온천 있고, 그 양양에 오색온천 있어요. 그리고 속초에 척산온천 있고, 인제에 가면 필리온천이 있는데요. 그 필리 약쇼타에 있어요. 그리고 홍천에 가면 온천 있고, 춘천에 월드 온천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충청도 가시면요, 충청도가 사실 온천이 조금 많이 유명한 데가 많아요. 충청도에 가시면 좀 이제 유명한 데가 좀 많은데요. 그 충주의 수안보 온천, 수안보 좀 많이 유명하죠? 수안보 온천 있고요. 그리고 충주 가면 문강온천, 그리고 청주에 오창온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로하스파라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 청주의 초정온천, 그 유명한 초정약수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초정탄산수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 맥콜이라든지 천연사이다라든지 그 일화에서 운영하는 그 일화에서 만드는 그 탄산 음료수가 있죠. 그래서 일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요. 그 초정 약수터. 그래서 탄산천이에요. 그래서 물이 시원해요. 여기 그 초정 약수터 가면, 그래서 그 발기부전 치료에 좋아요. 남자분들 참고하세요. 여자분들도 불임에 좋아요. 초정 약수터. 그래서 그 초정 탄산수를 나중에 그 여러분들 뭐그 아이스티 막 이런 거 드실 때 한번 섞어서 드셔보세요. 물론 탄산수를 넣고 섞으면 거품이 샥 올라오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주에 가면요, 능암, 돈산, 양성온천이 있어요. 앙성온천 있어요. 셋다 충주 앙성면에 있어요. 그리고 문장대 온천 는 아직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가 대립하고 있어서 개발 못 되고 있고요. 아산에 가면 아산 온천이 있고 도구 온천이 있어요. 또 온양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면 유성 온천이 있고요. 그래서 유성 호텔 가면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성 온천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대전 유성구. 그리고 국군 휴양소 중에 계룡 스파텔 있어요. 계룡 스파텔은요, 아마 직업군인 간부들이 아마 가족들하고 가면 아마 좀 할인해 줄 거예요. 아마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어, 군인들은. 그리고 세종 해피 스파이스가 부강면에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지금 경매에 나온 상태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영남권에 가면요, 부산 동래온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 신라시대 때부터 유명했지만 일본인들이 하도 온천욕을 좋아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현대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부산 태종대에 가면 온천이 있고요. 그 부산 영도호에 그 태종대 가면 있죠. 그리고 해운대에도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온천은 별도로 베스타 온천이 있고요. 그 울산에 발리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인근의 칠곡에 가면 북삼 관광 온천이 있고요. 그 여긴 탄산수소 이온이 풍부해요. 그리고 울진에 덕구 온천 있고 문경에 온천 있고 울진에 백암 온천. 고전에서 온천하면 언급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온천에 몸을 담가서 상처를 고친다는 얘기가 온천의 유래인 곳이에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신라 때요,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발견했다 하고 전해주고요. 일제강점기 때 온천장으로 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국도 7호선을 타고, 그 일반국도 7호선 그 동해대로 있잖아요. 그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거기를 가면요, 그 평해면인가? 거기서 20분 정도 꺾어 들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안타깝게 그
그 경로가 제일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삼척의 근덕나들목까지 고속도로가 있든지 아니면 영덕나들목까지 고속도로가 있죠. 거기서 들어가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렇고요. 그 아직 동해고속도로가 지금 완공이 안 됐죠. 그나마 동해고속도로가 이제 앞으로 좀 활기를 띨것 같아요. 그 남북 그 교류 정책 때문에 아마 이제 동해고속도로를 아마 쫙 연결을 하지 않을까. 북한 쪽을 연결하기 전에 남한 쪽은 다 연결을 할것 같아요. 현재 이제 그 북포항부터 쭉 해서 영덕을 거쳐서 그 삼척의 근덕나들목까지는 아마 쭉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포항에서 북포항은 쭉 조금 걸릴 거예요. 거기는 아마 영일만대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좀 걸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나름의 그 양질의 온천수로 아름아름 인기가 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온천 시설을 개수를 하면서 좀 약간 그냥 대중탕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온천수의 물질은 좋아요. 그 온천 뒤에 그 울진의 백암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좋고요.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가도 온천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그 경주 그 보문의 뭐 회의? 그거 들으러 갔던 적은 있어요. 그리하고요. 그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경산에 가면 상대온천 있고요. 안동에 가면 학가산 온천 있고 거창에 가면 가조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창녕에 가면 부곡온천이 있고요. 부곡 하와이라고 리조트가 있어요. 그리고 창원에 가면 북면온천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과거엔 낙동강변이 모래사장이 좀 넓었는데 4대강 개발을 하면서 망했어요. 그리고 팔공산 온천이 있어요. 대구 쪽에 그 팔공산 온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울산에 등어공 온천이 있어요. 울산에 언양에 가면 있어요. 언양, 서울산. 거기 가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울산 도시권이 그 KTX의 개통으로 인해서 언양까지 확장이 됐죠. 도시권이. 그리고 청도에 가면 용암온천이 있어요. 지하 1008m에서 파올린 43도씨 천연 광천 온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남권에 가면요, 익산에요. 왕궁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가 왕궁 온천이에요. 그리고 그 완주에 가면요, 그 대둔산 온천, 화심 온천, 중림 온천이 있어요. 대둔산은 그 완주하고 금산의 그 경계, 거기가 그 대둔산 그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어요. 일반국도 17호선이. 그리고 중림온천은 호남선에 역이 있는데 새마을호는 정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군에 가면 장수온천 있고 화순에 가면 도고온천, 화순온천이 있어요. 화순온천은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리조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에 가면 지리산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면 삼방산에 탄산 온천이고요. 아, 물론 제주도는 인공 온천이에요. 제주도 자체는 온천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온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북한에요. 외금강 온천이 있어요. 금강산 외금강에 가면 온천이 있어요. 아마 여기는 이제 개방되면 아마 가겠죠. 그리고 황해도 연백 가면 배천 온천이 있고요. 평안북도 삭주 온천, 황해도 신천 온천, 평안남도 양덕 온천, 황해도 연안 온천, 황해도 평산의 온정 온천,
황해도 옹진군의 옹진 온천. 그 옛날에 그 서해오도를 포함해서 옹진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서해오도는 인천의 옹진군이 됐죠. 그 평안남도 용강군에 용강온천이 있어요. 자, 여기는 네, 현재 남보시 온천구역으로 불린다고 해요. 마포구의 용강동 아니에요.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에 가면 주울온천이고요. 함경북도 부령에 가면 판정온천이 있어요. 자, 백두산 온천이 아마 개발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온천 중에 좀 약간 그런 유명한 조금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그런 온천들을 한번 제가 쫙그 이제 얘기를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쫙 한번 그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요, 수도권의 포천에 가면 산정온천이 있어요. 산정호수에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여기가 온천임이 확인이 돼서 1995년에 개발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화리조트에서 개발해서 리조트가 있고 온천 이용 허가증을 받았어요. 알칼리성 중탄산 나트륨이 있어요. 그리고 한화리조트 산정온수 안시는 프랑스의 안시라는 도시를 모티브로 만든 곳이에요. 자, 그렇고요. 척산온천이 있어요. 속초에 가면 그 여기는 별칭이 설악온천이에요. 척산온천. 전 여기는 가본 것 같아. 여기는 가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척산온천은요, 그냥 건물 하나 있어요. 그미 속초에서요, 그 미시령로를 따라 가다 보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고온수를 발견하면서 했다가 해방 이후 일본인이 도망가면서 흔적을 매장해 버렸어요. 그런데 1966년 온천수를 추출한다고 발파 공사를 해서 온천수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현재 목욕탕이 있고요. 그냥 온천 온도는 한 53도 정도 되고요. 온탕, 열탕, 냉탕, 사우나, 침실, 식당 정도가 있어요. 노천탕도 있어요. 칼슘, 유황, 칼륨, 라돈 등이 있어요. 갱년기, 피부병, 류머티스 관절염, 피로 등의 효능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동래 온천. 부산 동래구 온천동이에요. 인근의 하천 이름도 온천천이에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이 온천은 알려졌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요, 서기 683년에 재상이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동국 여지 승람에도요, 신라왕이 입욕을 목적으로 일부러 행차했던 곳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는요, 수도를 이제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왕이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지만 나중에 뭐 정포, 박효수,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그리고 나중에는요, 일본하고 교역을 할 때는 외관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여기를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현대식으로 개발이 됐고, 이제 당시의 부산 도심에서 여기 인근까지 온천 여행객을 수송하기 위한 그 셔틀 전차가 있었을 정도예요. 전차는 1968년에 폐선이 됐는데 인기는 많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도 여기 이름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의 대표적인 부도심이었는데 부산대학교, 서면,
경성대학교 이런 쪽으로 부도심이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신라시대의 동네예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파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논에 학이 한 마리 날아와서 있는데, 노파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그 학을 동정하면서 같이 지냈다 그래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학이 다리가 멀쩡해진 거야. 그래서 근처를 몇 바퀴 돌다가 날아간 거야. 그래서 노파가 이 학이 왜 멀쩡해졌지? 가보니까 근처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파가 다리를 담갔어요. 꾸준히 담근 결과 며칠 뒤 다리가 멀쩡해졌어. 그래서 온천이라고 불렀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온천에 가면요, 알칼리성 약식 염천에 국내 최대 마그네슘이 함유가 돼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창상, 요통, 근육통, 외상 후유증, 냉증, 부인병 등의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부산 1호선 온천장역에 근처가 있어요. 그렇고요. 금천 파크 온천 있고요. 녹천탕이 있고 대성탕이 있고요. 만수 온천, 단도 온천, 벽초 온천, 약수 온천, 중앙 온천, 천일 온천, 허심천, 현대 온천 등이 목욕탕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부산 해운대 온천을 가면요, 해운대구 우동의 중동 거기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신라 수도였던 경주하고 가깝다고 해서 역시 신라 시대 때부터 알려졌고요. 구남온천은 물렸고 진성여왕이 천연두를 알아서 여기를 찾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온천 목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역시 개발을 했고요. 부산 2호선 센텀시티역 해운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 온천은요, 센텀시티, 마린시티, 중동에 각각 다른 성분의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금호온천, 송도탕, 매니키아호텔, 청풍탕, 파라다이스 호텔, 해운온천, 해운대 온천센터, 해운대 온천호텔, 힐스파, 그 스파 마린, 신세계 스파랜드 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덕구온천. 덕구온천은요, 울진 북면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연 용출 온천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덕구온천이에요. 여기는 불순물을 섞지 않고 온천수가 그대로 뽑아져 나와요. 고려시대 말에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다가 노천탕을 발견했고 간이 목욕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갔다고 그래요. 위치가 계곡 중간이고 걸어가는 데는 한 2시간 걸려요. 그냥 가서 떼벗기는 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온천수가 솟는 곳이 협곡이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온천을 개발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노천 온천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1984년 여름에 대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노천 온천탕이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진군청에서는 송수관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4km 떨어진 덕구 이리 온전동 마을까지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덕구 온천 여관을 만들고 민박을 만들고 온천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온천 붐이 일면서 덕구온천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고요. 1988년 한국건업이라는 광업회사가 온천 사업을 시작해서 울진군천하고 협약을 해서 온전동 마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덕구온천 관광 호텔, 덕구온천 리조트 호텔 만들어요. 1990년에 문을 열었고요. 고급 호텔이 됐어요. 그래서 1992년에는 사마주택이 콘도를 건설해서 덕구 온천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IMF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온천장은 현상 유지만 했고요.
삼화주택은 벽상 콘도의 운영권을 넘겼고, 한국건업은 새서울그룹에 넘겼어요. 그리고 2015년, 정부로부터 보양온천 지정을 받아서 재개발이 시작됐고, 그래서 리모델링 했고요. 그 콘도도 인수를 했고, 2017년에 뭐 리모델링이 오픈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 원탕으로 가면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아니고 조교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온천수 해발 998m에 그 응봉산이 있어요. 응봉산 쪽이하고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자연 용출 온천이에요. 중탄산 나트륨이 있고 칼륨, 칼슘, 철, 탄산 등의 성분이 있어요. 요능은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피부 질환, 그리고 근육신경 마비 등에 뛰어나요. 그리고 시설 내부에 가면요, 그 온천장 그리고 스파가 탈의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스파는 에드온 형태로 붙였고요. 비누는 무료 지급이에요. 그리고 수건은 여탕 기준 1인 2장. 그리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도 온천수예요. 그리고 스파를 들어가려면 수영복을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야외 스파하고 실내 스파가 따로 있고요. 그냥 적당하게 온천만 즐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기간별로 입욕제를 다르게 풀어놔요. 그렇고 동서울터미널에서 덕구온천 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네, 시외버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좀 단체로 많이 와요, 여기는. 그렇고요. 먹을 거면 편의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 드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온양온천. 아산의 그 온양온천에 가면 진짜 온양온천역 근처에 가면 있어요. 아산시의 현재 중심이지만 과거 행정구역이 온양군이었기 때문에 온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양온천역이 있고요. 온양온천역은 웬만한 여객 열차는 다 정차를 해요. 그리고 음봉면에 진짜 아산온천이 있어요. 도곰면에 도곰온천도 있고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탕은 시장 주변에 신천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그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온양은 뜨거운 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고려시대는 온수군, 그 조선시대는 온창, 온천 등으로 불렸어요. 그 1442년 세종이 온양에 행차를 해서 이곳을 온양군으로 개칭을 했어요. 그리고 세조는 1458년 여기서 목욕을 한 다음에 신정이라고 명명했고요. 성종은 신정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행차를 했다가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의 여러 국왕들이 아예 그냥 온궁으로 행차를 해가지고 휴양을 위해서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사용하는 공간 이외에는 온천 사용을 개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관리들도 자유롭게 목욕을 하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온양온천은 왕실 전용 온천이라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1호선 무궁화 열차, 누리로 열차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KTX 타고 천안아산역까지 와서 거기서 그냥 1호선 바꿔 타세요. 그렇고요.
마니타운하고 라듐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으로 이제 온천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기존 시설이 낙후되고 1990년대부터 관광객 수가 감소했어요. 하지만 2000년대 수도권 광역 전철이 아산까지 확장되면서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와요. 그래서 온양온천역에서 신정구까지 보행환경 조성 사업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온양온천역 일대 지금 중심 상권도 재정비됐어요. 보양온천도시가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온양온천을 공짜로 타고 다닐 수가 있어. 1호선 타고 가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만큼 수질은 좀그 관광객이 온천 수량을 넘어가지고 관리가 좀잘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고온천이 있어요. 아산의 3대 온천 중에 하나고요. 그 신라시대 때는 약수였어요. 알칼리성의 수질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업자가 개발을 해서 그 화강암 지지를 뚫고 굴착을 했고, 1975년대에는 호텔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고온천역이 있는데요. 안타깝게 이 도고온천역은요, 그 1호선이 갈수 없어요. 아직 단선 비전철 구간이고요. 그 여기는 유황이 많아요. 그 달걀 썩는 냄새가 좀 나고 욕실 주변에 종류석 같이 들러붙는 유황 결정이 있는데 성분은 좀 약해졌어요. 참고로 도고온천역은요, 그 현재 무궁화호가 웬만하면 다정차예요. 그 뭐냐, 역내에서 전철은 신창역에서 이용하세요. 그렇구요. 근데 도고 온천역은요, 현재 도고면 온천대로에 있구요. 2007년에 그 역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고온천역은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도고온천역을 글쎄요. 문제는 여기 신창역은요,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여기가 그 1호선 승강장이 여기서 끝나요. 그렇고, 신창역이 이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누리로가 고상영 승강장에 정차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천안 신창행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장항선 누리로 폐지됐어?
아, 누리로 부활하면서 신창 급행이구나. 그 여기서 춘천역까지 가면 엄청난 소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역 구조 그 1호선이 가운데 정차라고요. 그 근데 새마을하고 무궁화는 그냥 통과해요. 여긴 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외선이 본선이고요. 그 2번 승강장에서만 거의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곤청 가는 그거는 없네. 버스가. 글쎄요, 도곡온천역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방법은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꽤그 유명한 온천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온천이 만들어진 뻔했다가 안 만들어진 온천이 있어요. 바로 신길온천이 있는데요. 자, 신길온천역 안산에 있고요. 안산선 또는 수인선 4호선이 4호선에서 운영을 해요. 그 신길온천역에는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우리 역 주변에는 온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 역명 재정 경위와 온천수 입욕에 대한 안내 말씀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온천 때문에 여기 있는 역이 아산의 온양온천역과 도고온천역, 그리고 완주에 있는 중임온천역이 있는데요. 그리고 대전의 유성온천역 있고요. 부산의 온천장역이 있고요. 근데 신길온천역은 온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 횡단을 할수 있어요. 그 역에서 나오면요 논밭하고 원룸촌밖에 없어요, 이 신길온천역은. 그래서 원래 오션식스 워터파크를 이 신길온천역에 만들려고 했는데 분양사가 파산을 해가지고 건물은 지어지고 문은 닫혀 있어요. 내부는 없어요. 그렇고요. 온천은커녕 신길온천역에서 한 800m 가면 신길 수영장이라고 시립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신길온천역이 만들려고 하면 임시역 이름은 동네 이름을 따서 신길역이라고 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미 1호선하고 5호선 환승역이 영등포구 신길동이 있죠. 그래서 개명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그래서 신강역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 4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온천 개발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길 온천역이 됐어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지만 여태까지 온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온천 없는 온천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뭐냐 안산에다가요 온천 개발이 요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그 총신대 입구역은요 원래 실제로 총신대학교는
7호선 남성역이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수역이 총신대 입구역을 바뀌어버렸어요. 4호선, 7호선 환승역이라고. 근데 초지역은 역 이름이 바뀐 역이거든요. 하여간 신길온천 개발은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1985년에 정장출 박사가 신길온천역 그 근처에 온천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온천수 최초 발견자에 대한 개인 개발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천 개발 열풍이 좀 일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토지주하고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 반월 특수지구 바로 옆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도 온천 개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해당 지역 토지를 LH가 매입하고, 그리고 온천 수온이 온천법에서 정한 25도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거부를 했어요. 실제 수온은 25.8도래요. 결국 안산은 1993년에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를 해요. 근데 발견 신고만 받아들이고 이미 산업공단하고 주거단지가 주변에 세워졌기 때문에 토지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일대 개발권을 최초 발견자인 개인에 주려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자, 안산시 입장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유지가 몇안 되니까 결국 그냥 여러 방향 개발을 검토는 하고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LH에서 이 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하려고 토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온천 개발에 노렸던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탓에 토지 보상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죠.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송전탑들이 막 곳곳에 생기면서 그 택지 개발의 수익성은 좀 잃어버렸어요. 안구일보요. 자, 그리고 최초 발견 신고뿐만 아니고 토지도 소유해야지 그 온천 우선 개발권을 갖도록 온천법이 2006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최초 발견자의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길온천역에 대한 개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산의 이제 공단역은요, 공단역은 2012년에 초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올해요. 이제 올해 그 안산에서 부천까지 그 서해선이 제1구간이 개통이 돼요. 그 원시역에서 그 남쪽의 원시역에서 북쪽의 1호선하고 환승하는 그 소사역까지가 개통이 돼요. 거긴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서해선으로 뚫려요. 나중에 그 홍주시의 홍주역부터, 지금은 구홍성역이에요. 앙부일구요. 앙부일구 그 뭐냐 설치된 곳 있을 거예요. 서울에 두 군데인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계천 때문에 아마 이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 그건 칠곡인가 어쨌든. 어쨌든 그랬는데, 그 초지역은요, 그 초지역이 산업단지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공단역에서 초지역으로 개명을 했고요. 그 일단은요, 신길온천역을 개명하는 거에 있어서 안산시청은 이제 올해요. 서해선 소사 원시 구간이 개통을 해요. 장기적으로 서해선은요, 그 홍주부터 연결해가지고 홍성, 그 평택, 뭐 홍성, 평택, 그리고 화성, 안산, 그리고 저기 올라가서 부천의 소사역까지 연결하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김포공항을 거쳐요. 몰라, 김포공항을 거치는지 고촌을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쪽으로 가서 일산의 대곡역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경의선하고 그 아마 경의선하고 아마 그 직접
그 분기 되게끔 아마 만들 거예요. 군부에서 실어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해선이 개통돼요. 그래서 그 지하철 타면요, 아마 그 지금 그 아직은 개통을 안 했는데 서해선에 대한 그 안내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서해선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안산시에서 온천 개발에 재추진을 원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 바뀌면 뭐 안산 신길역 정도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신길동이 있기 때문에 안산 신길역이라고 붙이는 건데 그 인천의 논현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서울 강남구에 논현동이 있고 거기에 영동 사거리가 그 논현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인천 논현역이라고 부르죠. 거기는 그렇고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갑자기 오늘 주제에 안 맞는 안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요. 만약에 전철 타고 가고 싶으면요, 아산에 온양온천역이 있어요. 온양온천역 그 근처에 진짜로 그 옛날 원조 온양온천 영업했던 목욕탕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1호선 성균관대역에 가면 북수원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2호선 구의역에도 해피데이 온천인데 거기도 진짜 온천수예요. 구의동 온천이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 개발 계획이 끝났어요. 미적지근한 온천수에 들어가서 덜덜 떠는 것보단 차라리 집에서 샤워하는 게 낫지.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길온천역 주변은요 시설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주변이 논밭 아니면 원룸밖에 없어서 성인 남자도 좀 무서워요. 그나마 이제 그 근처에 홍익돈가스하고 투썸플레이스가 입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길온천역은요, 4호선에서 승객이 제일 적은 역이에요. 2005년에 남태령역을 앞질렀어요. 왜냐하면 남태령역은 걔도 나름의 그 서울의 그 경계예요. 남태령역이 갑자기 이용객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수인선이 개통하면서 이용객은 좀 이제 월 1, 3천 명대로 좀 올라가긴 했어요. 수인선이 오이도역에서 그 승강장 바꿔서 출발을 하죠. 근데 아마 나중에 수인선이 수원까지 다 연결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수원역과 죽전역을 거쳐서 그 왕십리역까지 쭉그 운행을 해요. 그러면요, 아마 그럼 이제 좀 아마 4호선이 근데 4호선은 오이도역까지는 아마 운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오이도역의 바로 다음 역이 그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이도역까지는 차고지를 운행을 하고 안산역이 조금 큰 역이 되겠죠. 그렇구요. 그래서 진짜 신길온천역은 정말로 온천이 없어요. 아마 오늘 온천 얘기를 하면서 이 신길온천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오늘 이 온천 컨텐츠를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너무 뻐근해요. 특히 여기 그목 뒤쪽부터 어깨를 거쳐서 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이 승모근이 너무 지금 뻐근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요양의 필요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요양차 그 어딘가를 좀 갔다 와야 될그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오늘 온천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좀 다뤄본 거예요. 좀 스파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서울에 도시에는 막 그런 그 스파 이런 데 가면요 온돌 없어요. 스파 이런 데 가면요 구대장 없다니까. 스파 이런 데 가면요. 근데 이제 도시에 있는 스파들은 진짜 온천수를 갖다 쓰는 데도 있고요. 온천수가 없으면 그냥 그 입욕제를 그 섞어서 쓰는 데도 있어요. 입욕제를 섞어서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되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천연 뭐 게르마늄 성분 막 이런 데뭐 나름 홍보는 할 거야. 그 목욕탕들도 글쎄요. 그러니까 목욕탕별로 어떤 입욕제를 쓰느냐. 아 근데 실제로 온천수인지 아닌지는 그거는요 검증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 진짜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 그 온천 이런 데다가 좀그 뭐냐? 하여간 그런 데좀 감안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아, 진짜 언제 목욕탕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너무 내가 피곤해가지고.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녹화를 여기서 종료를 하고 이제 다음 방송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일단 지금 제가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긴 한데 이따가 새벽에 다저스 경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종료를 할게요.